내가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지? 뭐가 돈을 제일 많이 벌지? 요즘 진입장벽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진입장벽이 뭐였냐면,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국내 대기업에서 데이터 분석 및 품질 관리 업무를 하고 또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는 정경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장르가 어떤? 건설회사에서 품질 관리 업무, 그리고 품질 관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으신지 좀 여쭤볼게요. 뭐 이제 제 입으로 뭐 자랑하는 것 같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학회가 있잖아요. 학회에 이제 출품을 해서 그 연구 논문상을, 우수 논문상을 받게 됐고, 그 이후에 어떤 그 국가 대회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 나가서 시에서 최우수, 도에서 도지사상, 그다음에 대통령상까지 받고, 작년에 또 추가적으로 뭐 개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상 뭐 이 정도까지 받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좀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개인이 살 수 있는 재화, 물건 중에 가장 비싼 게 뭔지 아시겠어요? 부동산. 네, 맞아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 중에 차, 부동산, 아파트, 이게 사실 제일 비싸잖아요. 네. 요즘에 사실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건설 프로세스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한데 여태까지 왜 개선이 안 됐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차량 같은 거하고는 좀 다르게 짓는 사람, 내지는 짓는 지역, 또 들어가는 재료 이런 거에 따라 사실 품질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이게 왜 품질이 안 좋지? 이런 부분들을 현상을 파악하고 원인이 뭐였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예측하는 그런 기술이었어요. 대기업에 있는 데이터 분석 연구가 라고 하는 게 좀 이제 어려워요. 감이 안 잡혀서.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부분 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그 인생은 B와 D사의 C다라는 말씀하세요? B는 벌써 탄생이고요. 네. D는 데스, 죽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탄생과 죽음 사이에 초이스, 시, 선택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이제 하는데,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이제 뭐 이런 거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 자체는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는 통계 기반에서 사실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코로나 확진자가 400명 이상 나왔다. 네. 어제는 300명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더 위험한가 보다. 그럼 오늘은 안 나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통계고 데이터라는 거죠. 기업들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이윤이 나고 또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게 되죠. 그럼 그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데이터를 수집을 하잖아요. IoT, 회사 시스템, 웹 기반으로 모바일로 뭘 고객들이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집이 되면 그걸 활용 가능한 형태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걸 처리할 때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가 R 프로그램이나 파이썬.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서 추출을 하거나 잘라내거나 추가적으로 편집을 해서 붙이거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라고 해요. 그 전처리 작업을 통해서 시각화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처리 작업을 통해서 일정한 형태의 포맷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요.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처리를 해가지고 분석 및 시각화를 해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 회사 매출이 시간은 증가하면서 늘어나고 있어. 근데 최근에 왜 갑자기 떨어졌지? 그쵸. 이 떨어진 문제점을 파악해봐.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회사에서 어떤 하자가 특별히 많이 발생할 경우가 있잖아요. 특별한 날짜에 내진 연도에 아니면 어떤 아파트에 많이 발생했다. 왜 많이 발생했을까? 어떤 생산 요소들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때 들어갔던 인력은 누구지? 자재는 어떤 게 들어갔지? 절차는 제대로 지켰어? 그리고 방법은? 그리고 마지막에 환경 조건은 어땠지? 하나하나씩 해당되는 시스템이나 소스로부터 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때 이게 왜 문제가 있었지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제품 쪽에서 일을 했어가지고 느낌이 QC 쪽인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딥하게 들어가네요. 네. 이 품질 관리하고 데이터 분석은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품질 관리의 사실 백그라운드, 기본적인 어떤 지식은 통계학이에요. 통계학이요? 예, 통계학이요. 100개의 제품을 만들었을 때 우리 회사에서 한 개의 불량품이 나왔다. 불량률은 1%잖아요. 불량률 점점 줄여야 되는데 100개에 한 개 나오면 사실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불량이라는 것 자체를 관리하는 게 품질 관리고, 품질 관리에 대한 툴은 통계 분석이었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 분석을 하고, 그게 이제 예전에는 품질 관리라는 개념으로 봤었고요. 그게 확장되면서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가 됐던 거죠.
이제 요즘에 핫하죠. 빅데이터다, 그린 뉴딜이다, 나라에서 뭐 팍팍 밀어준다 라고 하는 그 핵심에 있는 게 이제 데이터 분석, 뭐 네. 빅데이터 뭐 이런 쪽인데, 지금 현재 그 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사례를 알려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꼭 빅데이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품질 관리, 그다음에 통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접하게 됐고요. 접하다 보니까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분석, 알파고하고 이세돌, 바둑 기사님의 대결로 유명해졌던 그런 딥러닝,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준비를 하는 과정이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통계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고등학생 분들이 지루해 하시거나 재미없어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지? 뭐가 돈을 제일 많이 벌지? 요즘 공공 데이터 포탈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가면 우리 동네에 어떤 업종이 개업했고 폐업했는지 데이터가 다 나와요. 그럼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주 재밌는 과정들을 실제로 일상생활에 있는 문제들을 통계로 풀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연필이 뭐 잘 나간다. 이 연필이 정말 잘 나가? 이게 정말 유행이야? 전국에서 이 연필을 한번 통계를 알아볼까? 판매 현황은 어떻지? 네네. 그 판매 중에서 어느 지역에서 뭐가 제일 잘 나갔지? 이런 거를 실제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네네. 실제 그냥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냥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수능을 잘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네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걸 해보려면 뭐 툴이 없잖아요.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를 좀 친근하게 다루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파이썬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고요. 제가 사실 더 편한 소프트웨어는 R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고등학생이 네. 이제 되려면 네. 이라고 하셨는데 또 이직자 많잖아요. 네, 네, 많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데이터 분석가가 되려고 네. 하면은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처음 입문이라든가 시작할 때 조금 어려울까요? 진입장벽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진입장벽이 뭐였냐면 바로 통계였어요. 그래서 아까 통계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저는 사실 산업공학이나 통계학과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진입장벽을 그대로 제가 느꼈고, 그래서 통계나 수학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관련된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초통계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유튜브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통계 중에도 어떤 걸 할지 모르겠다, 아예 감이 없다, 아예 감이 없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저도 사실 그렇게 접하게 됐는데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증이 작년 12월에 1회가 생겼어요.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세스, 절차, 방법, 프로그램, 그리고 통계학. 유튜브나 요즘에 컨텐츠가 많잖아요. 찾아보고 책도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진입장벽이 사실 프로그래밍이에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R이나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직관적이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문법을 써요. 그리고 R이나 파이썬이나 문법이 프로그래밍은 다 유사해요. 영어 하면 스페인어도 어느 정도 좀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좀 될 수가 있어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내가 감으로 사업을 한다. 빅데이터 분석의 꽃은 그 예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꾸 틀리잖아요. 그렇죠.